변재상 사장이 미래에셋생명 대표로 2년 만에 복귀했습니다. 변재상 사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설립 초창기 멤버로서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변재상 사장의 앞으로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이승용 기자입니다. 변재상 사장이 미래에셋생명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생명 대표를 맡아 미래에셋그룹의 전략기획 담당 조직인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팀으로 차출된 지 2년 만입니다. 변재상 사장은 미래에셋생명 주주총회 이후 함한덕 부회장과 함께 미래에셋생명 각자 대표를 맡습니다. 주총 날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보통 3월 말에 할 것 같은데 아직 공시가 안 됐거든요. 변 사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후 동부증권에 입사했고 미래에셋증권에는 설립 초창기인 2000년에 입사했습니다. 당시 박현주 회장이 직접 변 사장을 발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 사장은 미래에셋증권에서 채권본부장, 홍보담당 임원, 부분대표를 거쳤고 2014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습니다. 변 사장은 2016년 4월 미래에셋생명 대표이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당시 26년 가까이 몸담았던 증권업을 떠나 보험업계로 이동한 인사라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 비밀리에 미래에셋대우 혁신추진단 사장으로 이동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미래에셋그룹은 혁신추진단의 정체와 구성, 임무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으면서 많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변 사장은 조금인정수석,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과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 동기로서 정재계의 넓은 인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변 사장이 이번에 미래에셋생명 대표로 복귀하면서 미래에셋생명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래에셋생명 등 보험업계는 2022년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자본건전성을 확충하느라 바쁩니다. 그리고 자본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보험회사들이 이제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미래에셋생명도 지난해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최근에는 점포통폐합을 계약하는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변 사장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미래에셋생명의 중흥기를 이끌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팍스경제TV 이승용입니다.